세 번째 주인공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. 나가서 최초로 객석까지 들썩들썩하게 만들었던 바로 그 가수입니다. 여전사라고 불러야 할까요? 서문탁 씨입니다. 서문탁 씨! 네. 마지막 꽃 한 잔을. 끝까지 화장을 쪼개지는군요. 서문탁 씨가 준비한 곡은 어떤 곡인가요? 아, 오늘은 이문세 선배님의 그게 나였어 라는 곡 준비했어요. 뭔가 네. 근데 곡명만 딱 들으면 그래 이게 나야. 너희들 나를 오해했지. 이게 나야. 이게 나. 원래 제 본래 서문탁이라는 모습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. 근데 그 중에 어떤 한 모습만 지금까지는 부각이 됐던 면이 있는 것 같아요. 강하고 터프하고 이번에는 아, 내 안에 있는 어떤 섬세한 면들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. 정직한 나, 필요한 내가 되고 싶었어 라는 가사가 있어요. 지금도 막 소름이 돋는데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라는 거 제가 응원하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선택의 기로에 설 때마다 어릴 적 아름다운 날 기억해본다. 그게 나였어.
예, 손문탁 씨. 왠지 좀 그 지난번 그 소향 씨의 영향을 좀 받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가슴이 그냥 짠한 게 아직 안 가시는 것 같아요. 얼떨떨합니다, 아직까지도. 무대에서의 여운이 끝나고 나서 이렇게 가시질 않고 계속 남아있더라고요. 녹화하기 전에 사실 이문세 선배님하고 통화를 했어요. 그냥 있는 그대로 자연스럽게 스트레이트하게 불러라 응원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힘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. 그렇게 잘했어. 네, 아니요, 잘 못했어요. 에이, 그 예측 시스템 결과 아쉽게 고별할 것 같은 가수 1등을 했는데 네. 지금 무대에서의 반응의 결과는 네. 반대 1등이에요. 반대 1등. 이 나가수는 모르겠더라고요. 예. 점칠 수 없어요.